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여러분들, 수능에 출제되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죠? 예, 문학,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입니다. 자, 이 중에 문학과 화법과 작문, 문법은 실제로 국어 시간에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독서죠. 자, 독서가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자, 수학 시간에 배운 것, 미술 시간에 배운 것, 과학 시간에 배운 것, 사회 시간에 배우는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됩니다. 뭐, 쉽게 말하면은 사회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이렇게 되면은, 문제는 해결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요즘 교과서를 한번 보세요. 아마 국어 교과서를 만든 이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국어만 배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만들었을 겁니다. 당연히 물리 교과서를 만든 사람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물리만 배우는 것으로 착각하고 만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힘이 들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 능력, 독해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말은 많이 듣죠. 독서를 많이 하라. 독서를 많이 할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에서도 독해력이 상당히 필요한데요. 그 독해력을 위해서 앞으로 선생님이 몇 강의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을 믿고 따라오면은 분명히 독해력이 좋아질 겁니다. 자, 오늘 맹자의 부동심이라는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할 텐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윤리 시간에 배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생님은 국어적으로 해석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맹자라는 분은 중국의 사상가죠. 혹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맹자의 어머니가 세번 이사를 다니면서 아들을 교육했다는 뜻입니다. 요즘도 좋은 환경을 찾아서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죠. 옛날부터 엄마의 힘은 상당히 큰 역할을 했는 것 같습니다. 자, 맹자의 어머니가 처음에 살았던 공동묘지인데, 맹자가 매일 따라하는 게 울고, 뭐, 그 상주들을 모방하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장에 갔죠. 시장에 가니까 맹자가 매일 물건 사고 파는 이런 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글빵, 요즘부터 뭐 좋은 학교겠죠. 학교 옆으로 갔더니 사람이 예절도 배우고 공부를 하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맹모 삼천지교였고요. 자, 오늘 할 내용은 부동심의 뜻과 수련 방법인데요. 용어 자체가 상당히 어렵죠. 자, 이런 용어 어려울 때는 사전을 찾아서 확인을 해나가면서 의력을 또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어 단어를 모르고 영어 해석이 안 되잖아요. 수학 공식을 모르고 수학 해석이 안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국어도 의의의 힘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맹자의 삶이라는 영상을 링크해 두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믿고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독해 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독서를 많이 해야지요. 어떻게 독서를 해야 하지요? 더구나 고3인 수험생이라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뒤에 문제를 풀면서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읽으면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본성은 착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자,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자, 맹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지요. 공자는 중국의 사상가로 인의 정치. 인은 어짐이죠, 어짐. 요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인의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의 정치와 도덕을 중시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논어가 공자의 말씀을 정리한 책입니다.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발전시켜서 인과 이, 인의를 중시하고, 인의는, 공자는 인이었는데 더 의로움, 정의, 의로움도 중시했죠. 사람의 본성은 착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본성, 본래의 성격이 착하니까 본성만 가지면은 착하잖아요. 결국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세 글자의 한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예,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평정심이란 말도 들어봤지요? 바로 마음이 고요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부동심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고요하면 힘들지 않지요? 부동심을 내면화된 용기라고 합니다. 이 부분부터 좀 어렵죠. 외부적 자극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내 마음은 나도 몰라라는 말이 있지요. 흔들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부동심을 갖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절에 가서도 기도하고, 바로 그것이 바로 부동심을 갖기 위한 공부가 되겠죠. 맹자는 그 방법으로 양기와 지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려운 용어도 나왔죠. 양기 지연이 나왔습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좋은 기운을 가지는 것과 좋은 기운을 가지면은 좋죠. 올바른 말을 잘 알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밝게 웃고 또 고운 말을 쓰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밝고 고운 것으로 드러나겠죠. 이렇게 좋은 기운을 갖고 있고 말을 잘 알고 사용하는 사람을 대인이라고 했습니다. 대인은 부동심의 경지, 즉 마음의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맹자는 나이 40이 되어서 이런 경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 이 경지에 이르면 자신은 물론이고 마음도 바르게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소인이겠죠.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존경한다고 했지요.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보고 2시간만 교실에 앉아 있으라고 한다면 집에 가버릴 겁니다. 이렇게 힘든 학교 생활을 꿋꿋하게 해내는 여러분들은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맹자가 말한 대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성선설을 바탕으로 한 맹자의 부동심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글을 읽고 왜 이리 어렵지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윤리 선생님이 아닌 국어 교사의 설명이라서이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종류의 글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동양호전 관련 지문 5개만 철저히 분석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이 됩니다. 자, 이제 맹자의 부동심 해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맹자에 따르면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선하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 본성이 착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선설입니다. 자, 성선설인데 순자라는 사람은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교육적인 이야기로 한번 해볼까요? 성선설을 믿고 가르친다면 아이고 칭찬하고 격려 이런 게 많겠죠. 성악설 원래 나쁘다. 이것을 바탕으로 가르친다면 훈육이 많겠죠. 자, 따라서 순자가 중시한 것은 사람을 바꾸어야 한다. 왜냐하면 나쁘기 때문에 이걸 착하게 바꾸어야 하지 않습니까? 맹자는 원래 있는 것을 지킨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 선한 본성은 인이 예지와 같은 완전한 덕의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서, 즉 가능성의 형태로 주어진다. 자, 인이 예지와 단서는 좀 대조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독해를 할때 어려운 부분이 낯선 용어를 만났을 때입니다. 더구나 우리말에는 한자가 70%가 넘죠. 한자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말을 이해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대학교 가면은 더 심해지겠죠. 한자 없이는 우리말을 사용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문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자, 인의예지. 어질고, 의롭고, 예절 바르고, 지혜롭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완전한 형태라 했습니다. 단서는 우리 실마리죠, 실마리. 실마리 여기는 가능성이라는 거죠. 자, 실마리를 가지면은, 실의 끝을 가지고 있으면은, 실을 알아갈 수 있잖아요. 자, 가능성으로서 본성을 현실화하는 일을 관장하는 기관은 마음이다. 자, 본성은 본래의 마음이죠. 본래의 성질, 본래만 바로 착한 마음이죠. 자, 착한 마음을, 마음속에는 착한 마음이 있는데, 이거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을 관장하는 기관이 바로 마음이다. 이 마음은 흔들릴 수도 있고 또 고요할 수도 있죠. 흔들리면은 성선설이 감추어지는 거고, 고요하면은 성선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필요하죠. 마음은 감각적 욕구나 육체적 충동, 혹은 사람들의 말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 자, 감각적 욕구, 아, 저거 먹고 싶다. 이런 거 있죠? 자, 육체적 충동, 운동 막 하고 싶고, 혹은 운동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좋은 겁니다. 혹은 사람들의 말,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에서도 분노가 일어나죠. 자, 이 부분은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입니다. 뒷부분에 가서 이것을 찾아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흔들릴. 자, 우리 고요인데요. 한자로서만 동요될 수 있답니다. 따라서 인간의 선한 본성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사람은 원래 착한데, 이런 자극적인 요소, 즉, 마음이 흔들리면서 선한 본성이 감추어지고 나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위에 흔들릴은 우리 고요고 한자로 동요되지만 발현되지는 또 한자어죠. 발현되지는 드러나집니다.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맹자는 인간이 자신의 타고난 본성을 그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죠. 필요함을 강조했다. 부동심은 앞에 선생님 평정심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선한 본성의 발현을 위한 부동심의 필요성입니다. 즉, 선한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
자, 그는 1차적으로 부동심을 어떠한 외물의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했다. 자, 어떠한 외물의 자극. 윗단락에서 뭐가 나왔죠? 예. 감각적 욕구나 육체적 충동 혹은 사람들의 말, 이런 것들이 외물의 자극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용기. 용기는 이렇잖아요. 용감한 기운이잖아요.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은 용감함이 있어야 부동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부동심부터 이것은 부동심의 성격입니다. 부동심의 성격이 여러 번 나타나는데요. 그 성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기를 키우는 것만으로, 씩씩한 기운을 키우는 것만으로 부동심을 지녔다고 말할 수 없다. 뒤에 또 예가 나올 건데요. 자, 용기를 키우는 것만의 한계입니다. 궁극적으로 부동심이란 내면화된 용기, 즉 외물의 존재와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마음에 주로 삼는 바를 지니고 이를 지키는 수양이 전제될 때 확립하는 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자, 내면화된 용기는 바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죠. 자, 외물의 존재와 변화는 앞에서 나왔죠. 감각적 욕구, 육체적 충동, 사람들의 말입니다. 자, 자신의 마음에 주로 삼는 바를 지니고, 내 마음에 하나 굳은 것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를 지키는 수양이 또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요두 가지는 부동심 확립의 요건 두 가지입니다. 자, 부동심부터 마음까지는 부동심의 성격입니다. 자, 부동심의 성격 두 번째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맹자는 인간의 실천적 행동으로서의 용기를, 자, 이를 자, 부동심을 지키려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실천적 행동으로서의 용기, 자, 씩씩하고 굳센 마음인데 실천하고 행동하는 씩씩하고 굳센 마음이죠. 자, 혈기의 단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혈기지용과, 혈기는 피가 끓는 기운이지 않습니까? 그래, 아주 좀 힘찬, 뭐 쉽게 말하면 사내다운 모습, 이런 거죠. 저돌적인, 멧돼지 같은 모습을 할수 있을까요? 진실과 정의의 도덕성을 기반으로 하는 의리지용. 자, 의리지용은 진실과 정의를 기반으로 하는 용기가 되겠죠. 나누어 설명했다. 자, 뭐 혈기지용은 힘찬 기운으로 불끈 일어나는 용기, 아까 멧돼지를 설명했습니다. 자, 의리지용은 도덕적 의리를 기반으로 한 용기. 즉 한번 예가 떠오르지 않는데요. 차분하고 논리적인 이런 모습이겠죠. 나누어는 구분하여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서술상의 특징을 물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죠. 맹자는 혈기지용의 구체적 사례로 북궁유와 맹시사의 용기를 들었으며, 의리지용의 구체적 사례로 증자의 용기를 들었다. 뭐 전부 다 용감한 사람들이었지만, 아마 이세 사람들은 각각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했고요. 여기까지는 내면화된 용기로서 부동심과 또 혈기지용과 의리지용. 혈기지용과 의리지용 중에 어느 게더 좋은 것 같습니까? 자, 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궁유라는 용사. 용사는 뭐 전사죠. 전사, 병사입니다. 상대방을 이기는 것을 위주로 하여 용기를 이루는 요체로 삼았다. 이 사람은 상대방을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혈기지용이죠. 밖으로 드러나니까 외향적인 용기입니다. 맹시사는 역전의 용사로서 승패에 상관없이 오직 내면의 두려움이 없는 것을 위주로 하여 용기를 이룬 요체로 삼았다. 역전은 힘써 싸움이죠. 아주 용감한 병사입니다. 내면의 두려움이 없는 것을 위주로 했다. 이것도 역시 혈기지용이죠. 혈기지용인데 이거는
내향적 혈기 지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용기와, 자, 마음속에 감춰진 용기, 어느 게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자, 맹자는 자, 맹시서의 용기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들과 달리 승자는 스스로 돌이켜 정직하다면 비록 천만명이라도 나아가 대적할 수 있는 도덕적 의리를 기반으로 하는 용기를 실천했다. 자, 도덕적 의리를 기반으로 하는 용기, 예, 의리지용이죠. 의로움을 중시하는 용기입니다. 북극류와 맹시서와 정자 중에는 어느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용기일 것 같습니까? 예, 바로 정자의 의리지용입니다. 맹자는 평가하기를, 지금 평가가 직접 나타났죠. 자, 맹자의 평가가 나타난다. 이런 말이 됩니까? 외향적인 북극류의 용기에 비해 내향적인 맹시서의 용기가 진정한 용기에 가깝지만, 그렇지만 이 용기보다는 다른 것이 더 뛰어나다는 뜻이죠. 이들의 용기는 모두 혈기지용에 그치므로 의리지용을 지향하는 정자의 대용에는 미치지 못한다. 대용은 뭡니까? 큰 용기죠. 미치지는 도달하지. 우리말 고유어 한자를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가시스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들죠. 그렇지만 뭐, 현실이 이러니까 또 한자어 공부도 좀 해야 됩니다. 의력 이해가 필요합니다. 맹자에게 진정한 용기란 스스로 반성하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며 하늘이 부여한 선한 본성을 실현하는 용기이다. 자, 맹자의 진정한 용기는 부끄러움이 없고 그 하늘이 부여한 본성, 착한 마음이죠. 착한 마음을 드러내는 용기가 진정한 용기라 했습니다. 자, 대조적인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혈기지용과 의리지용의 사례입니다. 자, 북극류와 맹시사 그리고 정자의 예를 들었는데요. 북극류보다는 맹시사가 나았고, 이 북극류와 맹시사보다는 또 정자의 의리지용이 더 가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맹자는 부동심의 수련을 위해 양기와 지연, 여기에 또 어렵습니다. 그죠? 양기라는 말도 있고 지연이란 말이 있잖아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자, 맹자는 기란, 또 기가 또 나오네요. 감각적 욕구 및 육체적 충동 기운을, 외부적 자극이죠. 외부적 자극을 아우르는 것이라 말을 하면서 마음을 기의 근원으로 간주했다. 자, 아우르는 망나하는입니다. 한자로는 망나하는이고요. 마음을 기의 근원이다. 기하고 마음이 있다라면 어느 게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까?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자, 이런 기는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보다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 뭐 여러분 일체유심조라는 말도 있고, 혹시 이기 이론론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그런 기입니다. 윤리 시간에 배운 내용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마음은 내면적인 것이죠. 따라서 마음을 다스리면 기도 다스릴 수 있다. 뭐 이렇잖아요. 내가 화가 나면 얼굴에 화난 표정이 확 드러나잖아요. 그게 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음의 의지가 기를 이끄는 장수이고, 기는 몸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으로 마음을 따른다고 하여 마음과 기의 관계를 규정했다. 자, 마음이 기를 지배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물론 기도 마음의 영향을 가질 수 있겠죠. 자, 마음이 외면보다 중요하답니다. 마음이 기보다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달리다가 뜻하지 않게 넘어지는 것과 같이 의지와 관계없는 기의 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심지어 이런 기의 작용이 당황함, 조급함 등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잖아요. 참 우리가
내 의지는 시험을 잘 치고 싶은데, 시험을 치고 나면은 또 후회가 되는 일도 많죠. 자, 이런 기회의 작용이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인간의 모든 행동이 의지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그 무의지적인 행동이 도리어 마음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이다. 아까 얘기한 바대로, 내 의지는 시험을 잘 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 의지와는 다른 행동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게 또 시험을 못 쳤을 때는 아프죠.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자, 무의지적 행동의 영향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의지뿐만 아니라 기 자체를 바르게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음도 바르게 해야 되겠지만 밖으로 드러나는 것도 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하여 맹자는 부동심을 위한 수련으로 우선 양기, 즉 기를 키우고 수련하는 과정을 통해 기 자체로도 도덕적인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제시했다. 내 화가 난다고 화를 막 드러낼 게 아니라 그 화가 나는 모습도 적절히 조절하면서 도덕적인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즉, 감각적 욕구, 육체적 충동, 외부적인 말도 마음 도덕적으로 다스려야 한다. 자, 밖으로 드러나는 것도 도덕적으로 다스려야 하죠.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를 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아마 화가 나게 될 것입니다. 자, 부동심 수련의 방법, 자, 양기, 자, 좋은 기를 북돋우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맹자는 기와 함께 부동심을 위해 수련해야 할 것으로 말을 들었다. 자, 그는 말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 말이란 마음이 드러난 결과이자 마음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내면적인 마음이 드러난 기도 마음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 이런 말도 있죠. 여러분들이 고운 말을 쓰고 웃는 얼굴을 할 때, 저 사람은 아주 참 좋은 학생이다. 자, 좋은 학생일 때는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너 훌륭한 학생이네.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칭찬을 받고 산다면은 그 학생은 더욱더 좋은 학생이 될 수밖에 없죠. 맹자 입장에서 말은 마음의 표현, 서책에 담긴 사상이나 주장으로부터 특정 이념 체계까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의미가 광범위하게 파악되었다. 말이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가리키는 지칭하는입니다. 지칭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광범위하다. 자, 말의 성격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언, 즉 말을 아는 것은 말로 표현된 마음, 사상, 주장 등에 드러난 잘못이나 결점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과 동일시 된다. 말을 알아야 상대방의 마음이나 또 주장 이런 것들도 이해를 할수 있겠죠.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지언의 뜻이고요. 맹자는 지언을 통해 자신의 말을 지키고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즉 부동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지언의 역할입니다. 그 말을 잘 알면은 부동심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양기하고 지언이 마음을 바로하는 방법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부동심의 수련 방법, 지언입니다. 자, 맹자는 나는 40세에 이르러 부동심을 이루었다라고 했다. 자, 맹자가 40이 되어서 부동심을 이루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부동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훌륭합니다. 자, 나이와 관련된 표현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중년은 10대입니다. 10대. 지학은 15세인데 학문을
학문의 뜻을 두었다고 15세를 뜻하고요. 방년은 곧 나온 나이죠. 주로 여자 나이 18세, 방년 18세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약관은 이때 관을 씁니다. 관을 쓴다고 20세를 뜻하고요. 이립은 뜻을 세웠다고 30세를 뜻합니다. 40을 불혹이라 합니다. 바로 이 40이 불혹이죠. 뒤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천명 또는 천명이라고 하는데 하늘의 명령을 알았다고 50세입니다. 이 수는 귀가 순해진다죠. 귀가 순해진다는 60세.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해도 내가 참을 수 있더라. 고희는 옛날부터 70이 드물었다고 인생 70 고래희 이래가 70세를 뜻합니다. 요즘은 뭐 70대도 청춘이죠. 종심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더라. 70세를 뜻합니다. 희수는 요 희자를 기쁠일자를 한자로 쓰면은 초서로 쓰면은 일곱 칠자를 두개쓴 것과 같습니다. 그래 77세가 됩니다. 미수는 그렇죠. 여덟 팔자를 거꾸로 했고 여기 여덟 팔자를 했고 12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88세를 뜻합니다. 백수입니다. 요 위에 한일자가 있으면은 일백백이 되죠. 한일자를 빼니까 힐백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백수, 99세를 백수라고 합니다. 자, 스스로 외부의 어떤 권세와 유혹에도 흔들림이나 두려움이 없는 초연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자부한 것이다. 자, 부동심을 가진 대인이 바로 이렇습니다. 남이 한마디 한다고 막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먹은 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자부한 것이다. 여기서 뭐가 나타납니까? 화자의 정서, 즉 자부심이 나타납니다. 그는 양기와 지원을 통해 부동심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대인이라 일컬으면서 그를 인의 도를 구현하여 자신을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남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자, 대인의 뜻이죠. 부동심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고, 그다음에 대인의 역할입니다. 자기 혼자만 잘난 것이 아니고, 남을 바르게 할수 있는 사람이 바로 대인이다라는 뜻이죠. 자, 대인의 의미와 역할입니다. 자, 활동입니다. 윗글의 내용을 단락을 기준으로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나서 이렇게 문장으로 요약하는 활동을 하는 것, 독해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사람의 착한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자, 두 번째 단락은 부동심은 내면화된 용기, 자, 마음속에 포함된 용감함이죠. 그 용기는 혈기지용과 의리지용으로 나눌 수 있다였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은 혈기지용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하거나 내면적 두려움이 없는 용기이고, 의리지용은 도덕적 의리를 기반으로 하는 용기이다. 네 번째 단락은 부동심을 수련하는 방법으로 양기, 즉 좋은 기운을 북돋우는 것이 필요하다였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부동심을 수련하는 또 다른 방법이죠. 지연, 즉 말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기운을 가지고 말을 잘 알면은 마음의 평정을 쉽게 찾을 수 있겠지요. 양기와 지원을 통해 부동심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대인이라 하고, 이런 대인은 인의 도를 구현한 자신을 바르게 하고 남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인과 인은 맹자가 중시한 것이었습니다. 윗글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들을 찾아보자 합니다. 문학 작품에만 아니라 비문학 작품에들은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대상의 개념을, 여러분 낯선 용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개념들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또 특성들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대상을 또 구분했죠. 구분했고 또 대조적인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도 했습니다. 자, 윗글의 지은이가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 설명하고 주제를 말하시오.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죠? 착하다 했죠. 본래 인간은 착한 본성을 갖고 있는 성선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주제는 맹자의 부동심의 뜻과 수련 방법, 즉 우리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수 있을까를 설명하고 있죠. 윗글에 나타난 맹자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이 문제는 본문에 있는 세부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독해만 정확히 하면 해결할 수 있죠. 따라서 정확하고 빠른 독해가 필요합니다. 빠른 독해를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필요하죠. 배경 지식을 늘리는 방법은 그냥 문제를 풀어본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인문 분야의 지문 10개만 정확하고 깊이 있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보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도 배운 내용을 말씀드려보세요. 아마도 부모님은 우리 아이 대단하다고 칭찬하실 듯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은 팍팍 늘어납니다. 자, 기는 감각적 욕구, 즉 육체적 충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근원을 마음에 두고 있다. 이런 내용이 본문에 있었지요. 자, 1달러의 기와 마음의 관계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자, 부동심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인의의 도를 구현함으로써 자신과 남을 모두 바르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제일 뒷부분에 이런 역할이 있었습니다. 자, 6달락 대인의 역할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부동심을 수련하는 목적은 휴양을 통해 용기를 함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물을 탐구하는 데 있다. 외물을 탐구하는 데 있다. 자, 외물은 기가 되겠죠. 자, 따라서 부동심을 탐구하는 목적은 기를 탐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 본성의 실현이 있죠. 자, 앞에 요 부분까지는 맞는데 뒤에 요 부분이 틀렸죠. 여러분 문제를 좀 답지를 잘 읽어야 됩니다. 양기가 강조되는 이유는 감각적 욕구나 육체적 충동으로 인해 도덕적 방향성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감각적, 이게 외부적 자극이지 않습니까? 도덕적 방향성이 상실되는 것은 부동심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양기, 좋은 기운을 길러야만 우리가 부동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4문장의 내용으로 잘못된 기는 부동심을 흔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동심이 흔들리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지, 흔들리는 것이죠. 인간의 무의지적인 행동은 마음과 관계없이 기의 작용이 일어난 결과인데 이것이 오히려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선생님, 그 얘기 했죠. 내 의지는 시험을 잘 치고 싶었는데 또 내가 갑자기 아프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 시험을 못 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관계 없었죠. 그럼 시험을 못 치면은 그 못 친 결과 때문에 또 내 마음이 또 힘들어집니다. 자, 무의지적 행동이 마음에 영향을 준다고 본문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답은 뭐죠? 예, 3번이 됩니다. 밑글의 기읍과 보기의 가을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었습니다. 자, 보기의 지문과 비교하는 문제인데요. 자, 혹이란 마음의 상태로 한 개인이 자기 외부와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혹은 뭡니까? 뒤에도 나오는데요.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 군데 뭐, 우리, 눈에 콩깍지 덮인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을 하면 눈에 콩깍지 덮인다는 말이 있는데, 한 군데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게 혹인데요. 자, 이거는 한 개인이 자기 외부와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모순되어 보이는 행동이나 말, 거짓된 평가로 인해 이해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판단에 장애가 생긴 상태다. 그 판단에 장애가 생긴 상태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 인간이 가진 기의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격정에 빠져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혹이다는 이야기죠. 혹의 개념입니다. 공자는 이와 같은 상태에 대처하는 방법, 즉 혹에 대처하는 방법이죠. 결국은 이 혹의 상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결국 부동심, 평정심을 잃은 상태, 맹자의 평정심을 잃은 상태와 유사하다고 할수 있겠죠. 말이나 사건, 사물과 같이 혹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기보다, 자, 맹자도 외부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또 지언, 말 알아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외부 영향보다는 외부 영향에 대한 지혜나 분별을 길러 마음이 외부와 접촉하면서도 마음이 외부와 접촉하면서도 혹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자, 맹자와 마찬가지로 공자도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노력의 결과 자신은 나이 마흔에 미혹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앞에서 나이와 관련된 단어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40이 불혹이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맹자도 40이 되어서 대인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공자도 40이 되어서 미혹되지 않았다. 즉, 맹자의 이야기로 바꾸면, 평정심을 가진, 즉, 부동심을 가진 대인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지혜와 분별은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죠. 맹자는 뭐라고 했죠? 양기와 지연이라고 했죠. 자,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자, 맹자의 부동심 수련과 아주 유사하죠. 자, 나이 40을 불혹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자, 기읍과 간은 모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다다랐음을 언명하고 있다. 그렇죠? 40의 맹자는 부동심을 가졌고, 공자도 40에 미혹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기읍과 간은 모두 맹자와 공자가 각각 외부의 영향을 이겨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죠. 외부의 영향을 내 마음의 수양을 통해서 극복한 것이죠. 맹자의 외물의 자극에 동요되지 않는 용기. 자, 공자의 외부와 접촉하면서도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이런 내용이 있었지요. 자, 기읍과 간은 모두 마음의 영향을 줄수 있는 말에 휩쓸리지 않게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자, 부동심과 미혹되지 않음이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 기역은 인간의 기와 외물간의 소통을, 가는 기와 외물의 분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자, 맹자와 공자 모두 외물의 존재 변화로부터 자유로운 길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기역은 양기와 지혜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경지를, 가는 지혜와 분별을 갖추어 이룰 수 있는 경지를 드러내고 있다. 결국 같은 것을 맹자는 맹자 양기와 지혜, 공자는 지혜와 분별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했죠. 맹자의 부동심을 위해서 양기와 지혜이 필요하고,
공자는 미혹되지 않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혜와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윗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보기를 통한 내용의 심한데요. 자, 북극류의 용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극류는 용기를 기르기 위해서 누가 찔러도 움찔하지 않았다. 외부적 자극이죠. 외부의 자극에도 움찔하지 않았다. 대단하죠. 심지어 눈을 찌르려 해도 피하지 않았지만, 자, 외부의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음이죠. 상대를 불문하고 자신의 험담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복을 했다. 이거는 외부의 자극에 마음이 흔들린 거죠. 자, 외부의 자극에 흔들렸다. 자, 북극류의 외향적 혈기지용. 이거는 뭐 맹자가 생각하는 아마 진정한 용기는 아니었죠. 자, 맹시사는 전쟁에 나아가 이기지 못할 것으로 보여도 이길 것처럼 했다. 적을 헤아린 뒤에 나아가거나 이길 것을 생각한 후에 교전하는 것은 승패를 신경 쓰는 것으로 이는 적의 대군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내 어찌 반드시 이기기만 할수 있겠는가? 두려움 없이 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자, 맹시사의 내향적 혈기지용입니다. 북극류는 외향적인 혈기지용이라면 맹시사는 내향적 혈기지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북극류보다는 더 가치 있다라고 맹자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맹자는 평가하기를, 자, 맹자가 평가했네요. 북극류는 규범의 외적, 형식적 측면을 중시했던 자하와 유사하나, 말에 흔들렸다. 저 외부의 자극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 보복을 했죠. 맹시사는 내면 성찰에 주력했던 정자와 유사하나, 정자는 자신의 내면에 비추어 의를 지켰지만, 맹시사가 지킨 것은 기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결국은, 맹시사가 북극류보다 낫다. 자, 그렇지만 정자보다는 못하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자하하고, 정자는 누가 더 뛰어나죠? 네, 정자가 더 뛰어나다라는 그런 내용을 알수 있죠. 자, 정자의 의리지용입니다. 자, 최고의 가치는 자신의 내면에 비추어 의리를 지키는 것이죠. 자, 맹자의 평가가 드러나 있습니다. 자, 누가 찔러도 움찔하지 않는 것이 용기와 통한다고 생각한 북극류의 태도는 외물의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중시하는 인식의 발현으로 볼수 있지요. 자신의 험담을 하는 사람에게 보복을 행했다는 점에서 북극류의 마음은 사람들의 말과 같은 외부적 요소에 흔들려 선한 본성을 실현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 말에 흔들렸지 않습니까? 자하와 북극류를 정자와 맹시사를 서로 유사한 인물로 언급한 내용을 통해 맹자가 내면의 기준에서 북극류보다 맹시사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볼수 있다. 그렇죠? 자, 외향적 용기와 용기는 가치는 북극류, 맹시사, 정자의 순이 됩니다. 정자는 자신의 내면에 비추어 의를 지켰다는 맹자의 언급에서 맹자가 정자를 내면의 두려움 없는 것을 위주로 하여 진정한 용기를 갖추게 된 인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예, 내면의 두려움이 없는 용기는 바로 맹시사의 용기죠. 정자의 용기는 의리지용으로 가장 높은 용기가 됩니다. 맹시사와 정자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한 맹자의 언급에서 자, 맹자는 결국 맹시사가 부동심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볼수 있다. 아마 부동심에 이르는 사람은 정자가 되겠죠. 부동심의 경지에 이르는 바로 정자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문맥상 A2와 바꿔쓰기에 적절하냐는 것은, 자, 우리 고유어와 한자의희의 관계를 묻는 문제인데요. 자, 동요될. 동요는 움직인다,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흔들릴. 자, 구분하여. 구분하여는 나누어의 뜻이죠. 도달하지는 미치지, 다다르지, 이런 뜻이죠. 망라하는은 그물을 착 펴놓았죠. 아우르는입니다. 아우르는. 지정한다는 뜻은 이런 뜻이죠. 확실하게 정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자, 가리키다의 뜻은 지칭하다입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아, 여러분 오늘 인문지문 맹자의 부동심을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독해력을 높이는 방법은 배경 지식의 확충인데요. 지금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분야별, 인문은 인문, 사회는 사회, 뭐 예술이면 예술, 분야별 지문 한 10개씩만 선택해서 오늘 선생님하고 본 것처럼 공부를 한다면은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시도하고요. 공부의 기본은 반복입니다. 자, 복습을 좀 많이 해 주기 바라고요.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고맙습니다.